안녕하세요. 스크래치 101랑 15강 알파벳 글자놀이 예제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묻고 기다리기 블럭으로 단어를 입력하라고 떠요. 그러면 영어로 아무 단어나 입력을 해보면 되는데 뭘 해볼까요? 저는 제 이니셜 KMJ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예제예요. 만들기 시작. 오늘의 예제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처음에 이름을 불러준다든지 아니면은 글자를 여러 개를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두면 좋을 예제일 것 같아요. 처음에 먼저 A라는 글자를 하나 꺼내줍니다. 보면 글자 모양이 요렇게 생긴 글자체도 있고 요렇게 생긴 글자체도 있고 있죠. 요것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걸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요 블럭으로 꺼낼게요. 그러면 이 블럭에서 모양이 들어가 보면 지금 A밖에 없어요. 여기에 A부터 Z까지 모두 다 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모양에서 글자로 가서 남은 B부터 한꺼번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여러 개를 추가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 선택을 하는데요. 스크래치는 특이하게도 쉬프트 키를 눌러야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씩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한꺼번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 W, X, Y 확인 하면 전체가 들어갔죠. 사실 순서는 조금 꼬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스프라이트가 딱 하나만 쓰이는데 그런데 글자가 막 여러 개가 찍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만약에 ABC를 만들고 싶을 때 A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고 도장 찍기 해주고 옆으로 넘어가서 B 모양으로 만들어서 도장 찍기 해주고 옆으로 넘어가서 C 모양으로 만들고 도장 찍기 해주고 원본은 도장 찍기 해주고 원본은 숨기는 요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지우기 하고 그러면 한번 코드를 짜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클릭했을 때 크기는 뭐 한 70% 정도? 70%로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좌표는 여기에서 한 마이너스 180에서 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묻고 기다리기가 사용이 됐었죠. 묻고 기다리기에서 단어를 입력하세요. 단어를 입력하세요.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부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오늘 사실 전체적인 코드가 길지는 않아요. 길진 않은데 평소에 안 써봤던 블럭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의 목표, 핵심 공부 목표인 추가 블럭에 있는 블럭 만들기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블럭 만들기에서 글자 찍기라고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은 선택사항이라는 것도 추가를 할 거예요. 선택사항은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누르면 그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숫자가 필요하면 이렇게 숫자를 추가해 주시는 거고 뭐 글자가 필요하면
예를 추가해 주시는 거고, 저희는 오늘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링 1을 하나 추가를 해서 확인 만들어 주겠습니다. 글자 찍기라는 정의하기 블럭과 요 블럭이 생겼어요.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스트링 1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블럭에서도 실행 블럭에서도 여기에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AAA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스트링 1에 AAA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이어가 봅시다. 이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내가 하이라는 글자를 넣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이라는 글자는 대답에 들어가겠죠. 먼저 이 대답에 있는 글자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뭐의 길이라는 블럭이 사용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개 글자로 이루어져 있냐 라는 거를 이렇게 월드는 다섯 개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 우리가 대답한 거의 길이를 알려줄 수 있는 블럭인 거죠. 이 길이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옆으로 가서 찍고, 이 도장 찍는 거를 내가 세 글자를 넣었으면 세 번 반복하기, 다섯 글자를 넣었으면 다섯 번 반복하기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글자에도 이제 순서를 좀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라는 글자를 적겠다 했으면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글자 A,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이렇게 순서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데이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저는 글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글자라는 건 처음에 0을 정해줘요. 처음에 0으로 해준 다음에 반복하기 안에 1만큼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실행됐을 때는 글자가 1, 두 번째에는 2, 세 번째에는 3, 이렇게 1씩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필요한 블럭이 다시 연산에 있는 뭐뭐 글자의 뭐뭐 번째, 이 블럭과 함께 조합이 돼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월드라는 이 단어에서 첫 번째 글자는 W다, 두 번째 글자는 O다, 세 번째 글자는 R이다, 요렇게 몇 번째 있는 글자를 탁 집어서 뽑아주는 기능의 블럭인데, 우리는 대답을 글자 번째 요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하이라고 넣었을 때 그 하이는 여기 대답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하면은 H가 뜰 거고, 두 번째 하면은 I가 뜨는 거겠죠. 자, 이걸 어디에 넣어주냐 하면 글자 찍기에서 요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스트링에 전달되는 거는 내가 하이라는 글자를 넣었으면 첫 번째, 얘는 반복하기니까 여러 번 전달이 되고 여러 번 실행이 되겠죠. 첫 번째 실행될 때는 H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실행될 때는 I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과정이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마지막이 정의하기 블럭까지 다 만들어야지 이해가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 블럭을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줄게요. 자, 무엇을 반복하느냐 하면 여기 들어있는 글자가 아까 하이를 넣었을 때 첫 번째로 H가 나오겠죠. H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 A부터 B, C, D 쭉 넘기면서 H가 될 때까지 모양을 계속 다음 모양, 다음 모양, 다음 모양, 다음 모양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먼저 이 글자에서 내가 A, B라는 게
블럭 이름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요. A 블럭, B 블럭. 그래서 간지에 있는 자 뭐뭐 오브 뭐뭐에서 A 블럭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모양 이름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럼 지금 이 H라고 변해 있는 거의 모양 이름은 H-블럭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하면 F-블럭이 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시 블럭은 필요 없고 앞에 A, 뭐 B, C, 지금은 F 이 첫 번째 글자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해서 아까 우리 했었던 거 이 모양 이름에 있는 첫 번째 글자만 필요하다. 그럼 F만 남겠죠. 자, 이 첫 번째 글자가 뭐랑 똑같아질 때까지 반복을 한다. 내가 필요한 스트링에 들어있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지만 내가 하이를 넣었으면은 H가 들어있겠죠. H랑 똑같아질 때까지 모양을 바꾸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똑같다 앞에 넣고 뒤에 넣고 이게 똑같아질 때까지 반복해라. 뭐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반복해라. 그러면 바꾸다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이까지 반복하기 블럭은 멈추겠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라. 여기까지 하면 코드가 거의 90%는 완성이 됐어요. 남은 코드는 한번 해볼까요? 남은 코드는 처음에 글자를 지우고 시작하는 것. 그래야지 내가 여기 글자를 적었는데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글자가 겹쳐져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우고 시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글자를 찍을 때 옆으로 이렇게 찍고 나면 옆으로 이동하고 찍고 나면 옆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 그거는 X좌표를 한 40 정도 바꿔줄게요. 40만큼 바꾸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옮겨졌으면 원래 있던 본체는 숨기기. 이렇게 하면 코드가 완성이에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단어를 입력하세요. A, B, C 했을 때 A, B, C가 딱 글자가 찍히죠. 아마 빠르게 돌아가서 여기 변수에 있는 숫자까지 보기는 힘들었을 텐데 A가 찍힐 때는 1번, B가 찍힐 때는 2번, C가 찍힐 때는 3번이었을 거예요. 글자의 순서를 나타내준다.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그게 여기에 있는 코드죠. 자, 그래서 대답에다가 들어가고 그 대답의 길이만큼 반복을 한다. 우리는 지금 세 개를 A, B, C라고 넣었으니까 세 번 총 반복을 했겠죠. 자, 글자 찍기를 하고 좌표를 옮깁니다. 글자 찍기에는 글자를 하나 넣어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글자를 넣었냐? 내가 대답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글자, 그 다음 대답에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글자, 대답에 있는 것 중에 세 번째 글자. 그래서 A가 처음에는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엔 B가 전달이 되고 마지막 C가 이 스트링 1에 전달이 됐던 거죠. 자, 전달이 되고 나면 이 글자 찍기에서는 무슨 작동을 하느냐? 모양 이름들, 이 여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모양 이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A는 A블럭, B는 B블럭, C는 C블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의 첫 번째 글자, 그러니까 A, B, C가 내가 넣었던 여기에 넣었던 스트링 1과 똑같을 때까지 반복해라. 뭐를?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걸 반복해라. 그럼 만약에 처음에 V 모양에 있었다고 치면 반복 다음 모양으로 바꿔요. W, A랑 아직 다르죠? 넘어가서 그러면은 다음 모양, 다음 모양, 다음 모양에서 여기도 없으니까 다음 모양까지 했을 때 A가
여기 넣었던 요 스트링 1에 있는 A랑 똑같네? 하면서 이제 반복하기 다음 모양으로 막 바꾸던 거를 끝내고 도장을 찍으니까 A가 모양이 이렇게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 이 글자 찍기 예제는 긴 건 아니에요. 이제 코드가 엄청 길고 스프라이트가 엄청 많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실 이 글자 찍기라는 거를 우리가 함수로 안 만들었으면 이 반복하기 안에까지 반복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꽤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저번 시간 14강 그리고 오늘 15강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16강까지는 제가 추가 블록을 우리 연습하는 예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추가 블록이 저번 시간에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비슷한 코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 하트 찍기 할 때 클릭했을 때에도 똑같은 코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화살표키 요거 클릭했을 때에도 들어가고 옆에 거 클릭했을 때에도 들어가고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조금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를 했다 였는데 오늘은 반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추가 블록을 써서 만드나요? 추가 블록 사용 안 하고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추가 블록 사용 안 하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추가 블록의 하나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기능을 한 코드에 다 짜기에는 너무 코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A라는 우리는 지금 이 글자찍기라는 기능을 부각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글자찍기가 여기에 있는 코드에서 핵심 코드다. 뭔가 되게 중요한 코드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따로 빼서 이 부분의 코드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블록 만들기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 블록 만들기 예제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